예. 야,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서 지금 7년째 아주 잘 살고 있는 배우 이태라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태라 씨가 그 우리 동사이몽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. 남편은 말을 거의 안 하고 애정 표현도 잘 안 한다. 근데 아직까지도 남편의 애정 표현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요? 네네네. 늘 목말라 있죠.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바뀌지 않습니까?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? 7년 됐는데.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. 그럼. 이태라 씨가 송창희 씨 아내분께 사죄를 하기 위해서 왜? 동상이몽을 찾아주셨대요. 아니요, 무슨 일이 있었던 송창희가 거예요? 송창희가 말이 많아진 건 나 때문이다. 이분은 내가 보니까 태생적으로 말이 많은 분 같아요. 아니, 그게 사실이에요? 아, 제가 예전에 송창희 씨하고 드라마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쪽파티 때 우연찮게 제 근처에 앉았어요.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술을 좀 마시잖아요. 네. 취김에 그냥 창희한테 제가 그때 신혼 초였거든요. 아하. 남편 이야기를 좀 했어요. 남편이 좀 말이 없거든요. 맞아, 맞아. 네, 말도 없고 네. 재미도 없고. 그래서 너는 좀 결혼해서 좀 말도 좀 많이 하고 와이프랑 재밌게 잘 살아라 이런 의미로. 아 재밌게도 제가... 얘기했어요. 근데 재밌진 않아. 말만 말만 많아. 가끔 재밌어요. 그래서 제가 창희 씨가 좀 말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아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약간 영향이 있습니까? 이 얘기 기억해요? 그때 이제 누나 술 많이 먹었을 거예요. 저도 많이 먹었지. 한 번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이 많아진 거 아니고. 아 그래? 원래 괜찮아. 원래 말이 많아. 태생적으로. 저는 원래 말이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만들어 준 것 같아요. 만들어 주셨어. 아, 편집이었어. 우리가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. 아마 송창희 씨 거 저희가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냈으면 아, 전부 다 채널 돌렸을 거야.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태라 씨가 남편한테 이제 그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신혼 초에는 저희가 좀 많이 싸웠어요. 왜냐면 연애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지. 3개월 만에 저희도 결혼을 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어떤 말이나 부부 관계에 관련된 어떤 책들을 제가 좀 읽었었어요. 이런 책을 읽어준다는 거예요? 아, 네. 제가 읽다가 아 이거는 나 혼자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. 맞아 맞아. 그래서 이건 이 사람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즘 그런 걸 읽어줘요. 아 요즘 그거 하신대. 알아 알아. 방송으로 책 읽어주는 네네네. 제목이 뭐죠? 이름이? 감사합니다. 네. 책 읽어주는 아내. 책 읽어주는 아내. 멋있다. 네네. 좋다. 그 남편분이 좋아하세요? 남편분이 잘 들어요. 아 그럼 다행이네. 그래도 이제 읽어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럼 그걸 들어주는 게 잘 들어주고 제가 신나서 유튜브까지 하게 된 거죠. 아하. 아니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남편을 보면 설렌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유효하세요? 설레요? 1년 전이죠? 예, 아, 지났군요.